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쉴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도로를 타고 레터럴 마을로 가야 됩니다. 레터럴 마을은 고스트 타입 포켓몬 관장이 있는 곳이고요. 고스트 타입이면은 대체적으로 한배고, 그게 안, 그 노말 타입의 공격이 안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악 타입에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악 타입에 약해. 어찌됐건 마을에 도착을 했고, 검은 진흙 뭐에 쓰는 건지 한번 사보죠. 독타입의 포켓몬이 HP를 큰 버섯, 네, 돈을 벌었고요. 1일 미션이 있는 곳이네요. 스페셜 업. 그래, 호브 잘 왔구나. 강의 저 보거라. 그래, 덤벼. 나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호브이지만 해보거라. 으구지가 나왔어요. 어허, 같은 물타입 포켓몬이 시작입니다. 오늘은 어떡할게. 필요한 건 오로지 승리뿐이야. 하지만 너에게 앞에 있는 것은 패배뿐이다. 비행타입이죠. 일단 물기로 풀을 죽게 하거나,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아웃! 일레진 뭐지? 일레진이? 모르니까 혹시 전기를 한번 빼볼까요? 아니다, 수면가루를 해서 애를 재워보죠. 가라 바다풀. 일레진이 뭔 포켓몬인지 난 모른다. 수면가루 한번 써보죠. 약간 악타입 같죠? 격투나 그렇다면 환상빔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빔! 효과는 굉장했다. 자, 체키몽은 불타입으로. 가랏! 바니바니! 체키몽이 나오겠죠? 불꽃의 맹세! 탁 쳐서 떨구기. 니트로 차지!
모래뱀 아마 노말 타입일 거고. 가라 날백수 잠만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넌 진다 이 녀석. 모래뱀을 들고 왔네요. 헤비본버는 무게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데미지가 많이 납니다. 스피드가 상당하네요. 오! 진우 하나요? 바니바니의 모습이! 바니바니는 에이스번으로 진화했습니다. 축구선수처럼 생겼네 진짜. 스트라이커 포켓몬 맞구나. 화염벌을 배우고 싶다. 120? 아, 니트로 차지 불꽃의 맹세가 좀 더 세기는 한데 이게 풀 조합. 아, 뭘 지우는 게 맞을까? 불꽃의 맹세를 지우겠습니다. 스피드를 올리는 거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약한 것이다. 아야, 자기가 문제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어휴, 감사합니다. 어니언의 리그 카드를 먼저 받았고요.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다. 깨진 포트. 오호. 저 뒤쪽을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밑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에 사는 포켓몬, 숲에 사는 포켓몬 다양하게 있구나. 오, 또 다른 필드로. 오. 안녕. 어? 넌 누구니? 야생 메롱꿍이 나타났다. 한방이네요. 나중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아마 그 포니타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못 가네요. 카부카부하고 울어? 오, 이건 뭐지? 왠지 깨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치료를 하고 저기 그 이제 관장전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죠. 기술 머신 공중날기. 아머가오 잡아보고 싶다. 아머가오 써보고 싶다. 자, 헤비볼. 무거울수록 적이 쉬워진 거죠. 네, 가보렵니다. 뭐지 이건? 와, 놀이기구. 타보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니까.
안녕하세요. 뭔가 음흉해 보이는 아저씨는 호박이. 일단 노말은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악타입이 아마 4배인가 2배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하여튼 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박이 아웃. 나몽녀. 날백수를 꺼내줘. 여기는 이제 고스트 타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악 타입이면 끝납니다. 땡땡. 호박이를 두 마리나 가지고 계시군요. 깨물어 붙기. 저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죠? 한방에 통과 깔끔. 순서만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아니다, 날백수 니가 먼저 가라. 호사노는 일단 물 타입에 뭐 모시기 연 걸로 알고 있는데, 깨물어 부수기. 방어가 아마 좀 낮아지고 스피드가 크게 오르고 사슬묶기라. 깨물어 부수기로 고민당했죠? 헤비본버를 씁니다. 역시 잠만보 셉니다. 거의 데미지를 안 입죠. 우리 부끄러움이 많은 어니언을 만나러. 어 잠깐만, 저게 뭐 반짝거리는 거 본 것 같은데.
와, 이렇게 가서. 깔끔. 도착. 알고 있습니다. 고스트! 오! 가라 날백수! 노멀 타입이지만 너에게 어머 보복! 아아아 한방 해서 뭐하게 어차피 뒤질 거. 헤비 본부 한번 써보죠. 저걸 쓰면 뭐가 세지니까. 좀. 깨물어붙기 그 전에 기저 조져야 된다. 얘 이제 뭐 쓰기 전에 쓰기 전에 조졌습니다. 자 올라가서 어니언을 이겨보도록 하죠. 간다. 자, 채권과장 어니언이 승부를 걸어왔다. 총 4마리입니다. 가라, 날백수! 어다이맥스는 3턴이 가능합니다. 상 교체가 되네. 어, 저런 식으로. 헤비 본버를 써서. 상대방 특성이랑 내 특성을 계속 바꾸는구나. 따라 큐면은 탈이 한번 있죠. 그대로 가겠다. 먼저 헤비 본버로 이제 데미지가 조금 들어가죠. 탈이 들어가서 그 다음 헤비본버 이게 훨씬 더 효과가 굉장하다고 뜨는데 제가 고스트 악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야. 웬 잠만보가 하드캐리 합니다. 자, 산으로 보는 물 타입의 저거니까 교체를 하도록 하죠. 땡땡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물건. 고스트 물건. 아니요, 땡땡스는 잡으셔야 됩니다. 깨물어 부수기. 앙! 고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한 방. 아, 쓸만하니까요. 스타팅은 바니바니가 스타팅입니다. 텀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외로워, 슬퍼, 무서워. 자, 팬텀이 나왔고요. 이번 첫 교는 이제 버다이맥스를 해서 다이아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땡땡뚜! 오, 돌망돌망하구만. 쟤도 아마 다이맥스를 쓸 거예요. 아니에요. 거 다이맥스랑 다이맥스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커지는 걸 다이맥스라 그러고요. 거 다이맥스는 폼이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어서 더. 이제 따로 이게 지금 거다이맥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거다이맥스 팬텀입니다. 일반 그냥 다이맥스 팬텀은 그냥 일반 팬텀이 커지는 모습이고 지금 저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걸 거다이맥스라고 해요. 그리고 거다이맥스는 전용 거다이맥스 기술이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예, 제트 진화 뭐 메가 진화 이거는 사라졌습니다. 이번 시즌 오면서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다이맥스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자, 북을 맞아서 팬텀도 아웃. 사실 잠만보하고 댕댕스가 거의 악타입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드캐리 했습니다. 남자입니다. 어니언은 굉장해, 너무 강해, 고스트 배치야. 자, 이렇게 고스트 배지도 획득. 자, 레벨 40까지 포켓몬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병상천병을 얻었고요. 나르는 양팔을 상대로 이겼다. 자, 고스트 타입 유니폼도 받았습니다. 왈왈왈왈. 멍파치. 멍파치가 진화한 게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댕댕스입니다. 뭐지? 뭔 소리죠? 그게 부서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봤던. 일단 회복 먼저.
이제 진화한 에이스번 바니바니입니다. 자, 바니바니를 위로 올리고 이제 써보도록 하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MTB라 그렇습니다. 뭐야 이건? 너 뭐하는 짓이야? 얘가 돌았나? 뭐하는 짓이야? 재수 없는 새끼. 그게 아니라 유적지를 파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줄게. 자, 규란을 내보냈습니다. 다녀와 바니바니. 얘가 뭐의 효과가 있더라? 제 관장 아니에요. 나 화염볼. 야! 뭐야 이 쩌리는. 조금 전에 기술로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 해볼테면 해봐라. 고디보미를 내보내려 합니다. 교체 바다풀 나와 조져. 젠 파악 못해요? 그냥 하는 대사겠죠 뭐. 자, 악타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재웁니다. 자! 임마. 그리고 벌레의 야단법석. 원턴킬. 음악은 참 좋아요. 약간 긴장감도 있고. 손지브림. 얘는 뭘로 갈까? 개천아 가라. 용됐으니 가라 개천이. 귀엽게 생기는 뭐지? 공격이 떨어지고. 일단 아쿠아테일을 써보죠. 그래, 한 번이라도 때려는 봐야지. 페어리 타입의 환상비. 물기 한번 써보죠. 좋은 상처약을. 오, 이번에 공격 안 하겠다는 뜻이죠. 예, 용이라서 개천입니다. 물기 한번 더 쓰겠습니다. 천지부리 마우스. 이제 그 코끼리가 나오겠죠 아마? 포니타? 페어리 타입의 포니타? 교체 바다풀 또 재워. 페어리가 격투에 약하던가? 자, 가라르지방 포니타. 날생마로 진화 안하니 넌? 효과가 굉장함이죠. 이번엔 그냥 요것만 쓸게요. 바로. 아, 고속이동 역시 빨라 포니타. 나도 포니타 하나 잡아서 키워놔야지. 이쁘니까. 이 친구는 거다이맥스 또 버터풀이기 때문에
공격력이나 뭐 아마 이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는 녀석입니다. 재대결? 안 받아줄 거야, 이 맘바야. 비트 선수! 유적지를 파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네.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려. 천년의 미래에 비하면 이깟 유정이 뭐가 중요해. 아이고. 비투군. 너무 나댔네, 자네는. 그냥 아웃이죠. 거짓말이라니. 현행범으로 잡혔으면 말이 많아. 야, 저기에서 남 탓을 한다고? 비트코인 떡락이네. 어쨌건 유적을 부시려고 했던 뭐 현행범은 잡혔습니다. 부셔져. 근데 그 안에 무려 두둥 저런 게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안 부시니까 이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었던 거였겠죠. 비트 여자예요? 남자 아니야? 내가 볼땐 남잔데. 자, 두 명의 용사. 포켓몬? 영웅은 둘이었다. 검은 포켓몬, 방패도 포켓몬. 그러니까 비트 남자죠. 딱 봐도. 기력의 조각을 얻었고요. 의도는 잘못됐으나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뭐 그럼 상을 줘야 되나 비트한테? 버섯이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 가보도록 하죠. 만병통치제 두 개. 뿌리를 발견하였다. 자, 뭐가 걸리나 한번 건드려보죠. 뭐야? 마쉐이드가 나타났다. 가라, 바니바니! 내가 볼 때는 한대 치면 툭 하고 죽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일단,
두 번치기로. 풀타입, 페어리타입 아닐까요? 격투가 안 먹히는 걸로 봐선 페어리타입인 것 같은데. 기가드레인. 이야. 효과가 일단 별로라고 하죠. 박치기. 발차기인데 왜 로킥인데? 뭔가 하려고 한다. 이 새끼 뭐야? 니트로 차지. 이럴 줄 알았어. 난 널 잡아주려고 했어. 하지만 넌 날 무시했지. 2대2일 테니. 2대2겠죠? 루아 한꺼번에 덤벼. 자, 불 포켓몬인 나인테일과 페어리 포켓몬인 무시기를 하나 보냈는데, 일단 소명가루로 나인테일을 재우고요. 킬리아에게 화염보를 쓰겠습니다. 빵야! 한 방! 순풍! 내 턴 동안 스피드를 올리는 그건데. 안 배우겠습니다. 아싸큐는 베어 가르기를 배우고 싶다. 베어 가르기는 노말 타입의 공격 70의 공격이기 때문에 할퀴기를 빼고 베어 가르기를 배우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면가루가 제일 나중에 터졌네. 그럴 수 있어. 아, 잘못 썼어. 다행히 하나 남은 나인티에이의 공격이 잘 갔네요. 전상빔. 박치기 나인테이. 박치기인데 로우킥을. 알 수 없어. 여기는 가는 길이 없고. 코골기.
옛날에 진짜 저 잠만보가 저 코골기 쓰면 진짜 쳐 죽이고 싶었는데. 때리면 회복하고, 때리면 회복하고, 그런 식이었어서. 개빡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잠자기가 아직 없어요. 저게 잠이 들어야 뭐 되는 거라서 아라베스크 마을로 도착했습니다. 뭐지? 너무 금방 도착했는데? 안에 아직 덜 돌았는데. 여긴 아마 페어리 타입일 거예요. 페어리 타입은 뭐가? 딴따라란. 아직 숲을 다 못, 안 돌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을인 거 알았으니까 숲을 마저 돌고 오죠. 숲에 아직 안 싸우고 못 먹은 그게 있을 테니까 좀 사냥도 좀 하면서. 여기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마담, 희영이 승부를 걸어왔다. 애써르를 내보냈습니다. 깨물어 부수기. 아웃. 사라져.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같은 거를 계속 내는 거는 멍청한 건가요? 그거밖에 없는 거겠죠? 망각불? 무슨 기술이야? 특수방어를 올린다? 손가락 흔들기를 빼고. 망각술을 배워서 처음에 저거를 특수방어력을 올리고 뭐 쓰는 방식으로 써보도록 하죠. 안녕. 쏘겨모가 나타났다. 가라, 땡땡. 쏘겨모의 통찰. 스파크 먼저. 볼 부비부비. 오케이. 마비. 가라, 몬스터 볼. 오랜만에 잡아보자. 한동안 좀못 잡았어. 따란! 쏘겨모를 잡았다. 성악 포켓몬, 악 타입이랑 페어리 타입이 같이 있구나. 넌 양아치다.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비딛기. 한번 쓰면 진이고 물기술을 받으면 특수 방어가 올라간다. 어? 아. 유턴. 때리고 돌아가는 뭐 그런 기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녕. 얘가 아마 메롱꿍이 그 진화한게 그 쏘이어스인가 그런거겠죠? 성화 포켓몬. 악타입이 안통 같은 악타입이기 때문에 악이 안통하고 팍스로 원턴 킬. 레벨이 대략 한 7에서 8 차이 나면은 그냥 기술 맞으면 사망인 것 같아요. 여기에 웬 유리한 아저씨가 여기서 그 식재료 구하러 오셨나? 쿡! 요리사가 아니라 쿡이야. 마밀크 지나면 마위핑이 되죠. 파크 원턴 킬. 마쉐이드. 다른 걸 바꾼다면 따라큐 대신에 누굴 좀 다른 애를 넣고 싶은데. 몸통 박치기. 뭐야? 오. 독. 독 에스퍼 타입이나 뭐 이러겠다. 독악 타입이거나. 효과가 별로지만 사실 이걸로 치는 게 공격력이 더 세기 때문에. 땜. 해보가겠죠. 이럴 땐 뭐다? 교체. 바니바니 조져 태우면 됩니다. 버섯 따위, 버섯 구이를 만들. 뭐 회복하려면 하라죠 뭐. 파이어볼 아웃. 카운터. 상대로부터 받은 물리 공격의 두 배로 만들어 같은 데미지를 준다. 두 번 치기보단 카운터가 차라리 나으려나? 아, 드디어 용의 춤! 드디어 용의 춤을 배우는구나! 몸통 박치기 지워. 용의 춤을 쓰고, 이제 뭐 다른 걸 쓰는 거죠. 개인차 교체. 날백수.
너 니가 대인차구나. 부셔버려. 아, 데미지 무시하죠. 어마 무시합니다. 일단 해독제. 뭐지? 파랑우탄? 오, 뭐야? 개신기하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일단 물기 한번 당해보시죠. 뭔가 겁나 현자의 느낌이신데? 볼 부비부비는 어떠신가요? 마비의 빨간 거. 슈퍼볼로 던지죠. 혹시 모르니까. 아, 안 잡혀요. 몸이 잘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다크볼! 어, 잡혔다. 나이스. 파랑우탄을 잡았습니다. 이제 평균 레벨 이제 37대로 올라갔고요. 자, 파랑우탄 현자 포켓몬 노말 에스퍼 타입이고요. 너는 기술이 뭐가 있나? 자기 암시, 순서 미루기, 나쁜 사념의 박치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박스로 보내겠습니다. 호호호. 포니타 왜 안 나오지 근데? 안 싸울래. 보내버립시다.
페어리는 악타입이 안 통하고, 아, 악타입이 잘 먹히고. 자, 일단 마을로 가서 치료도 하고 이제 마을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데리고 갈 만한 38 성악 타입 아사큐 대신에 양아치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비행 타입을 데리고 갈까? 아직 파크로 좀 레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데리고 다닐 만한데. 사람들이랑 교환해서 봤던 61짜리 레벨 애들도 있는데. 이번 요대로 그러니까 해피가 해피너스랑 해피가 없으니까 참 그 그렇죠. 뭐 여기서 연번이와 태우진에는 같은 종족인가? 아니지? 통틀어서 포켓몬이야. 다른 종족이야. 나를 포켓몬으로 불러. 넌 인간이길 포기한 거니? 될 수 있어요! 불꽃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옷을 내 앞에 입고 와주지 않을래? 어 잠깐만 프랭크? 할아버지 이름이라고? 뭐? 점점점. 자, 구애 스카프. 자, 지니게 하면 스피드가 올라가지만 한 가지 기술밖에 쓸 수가 없다. 여긴 이제 포플러 그 방금 전에 그 할머니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리벤지 복수 기술 머신을 얻었고요. 브리던데 초라기도 위에 있네. 네 싸우자니 싸워드리지요. 애돈벌레를 내보냈다. 돌벌레 타입이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깨물어 부수기 부셔버려. 오 리플렉터.
뭐, 어련히 치우겠죠? 내가 치우는 거 아닌데, 뭐. 진화의 휘석을 손에 넣었다. 자, 진화의 이상한 덩어리 지니게 하면 진화전 포켓몬의 방어와 특수방어가 올라간다. 잠자기다. 이거 두 개가 이제 잠만보한테 배우게 하면 딱인 기술이죠. 그러면은 어디 보자. 지금 잠만보가 기술이 누르기, 망각술, 헤비봄버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중에 두 개를 지워야 되는데, 잠자기랑 코골기 이건데 위력이 50이죠. 일단 잠자기를 배우고요. 잠자기 대신 망각술을 빼고 잠만보는 자야지. 물론 나중 되면 아마 배울 거예요, 제 생각인데. 코골기를 뭘 지우지? 같은 노말 타입인 누르기를 85, 50. 이거는 왔다 갔다. 노말 타입을 그냥 지우겠습니다. 저는 누르기도 좋은 건데, 진짜 날백수의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코골기가 공격이에요. 코골기 자체가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코골기가 위력이 50의 공격력이에요. 해가지고 자신이 잠들어 있을 때 소음을 내서 공격한다기 때문에 잠자기를, 그러니까 얘가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면 잠자기를 누르고 잠자는 동안에 상태 이상이랑 HP를 회복을 하면서 코골기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루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헤비봄버랑 저기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마리의 리그 카드. 러브러브볼을 손에 넣었다. 자신과 성별이 다르면 잡기 쉬워지는.
미안해. 뭘 가져오라고? 데스마스? 아니요. 데스마스가 없습니다. 자, 살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살건 없죠. 팔 거는 큰 버섯 한 6개만 팔죠. 금구슬 한 2개만 팔고요. 나머지 아직 돈이 모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팝니다. 네, 갑시다. 페어리가 뭐의 약점이지? 페어리가 페어리는 독 타입의 4배고 강철 타입의 4배네요. 그리고 곧 드래곤 타입에는 공격을 안 받고 악 타입에는 0.25배. 악 타입이 좋은 게 아니네. 독 타입의 애를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나머지는 한배 기술인데 어차피 노말도 한 배로 가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될것 같아요. 퀴즈를 맞추는 것. 퀴즈를 맞춰야 된다. 인터넷 찬스를 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를 내보냈다. 가라 댕댕스. 얘 내가 잡은 적이 있는 포켓몬 같은데, 그지? 문제. 페어리 타임의 약점? 둘 다인데. 독 타입이요. 볼 부비부비. 강철도 아마 같이 일 거예요. 둘다 약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나누림. 날백수 한번 써볼까요? 날백수 가라. 일단 처음엔 헤비 봄버로 스피드가 떨어져도 무거움으로 다 끝을 내버리고요. 잠을 재웁니다. 뭘 자꾸 떨어뜨려. 아, 앉아, 그러면. 코골기 지금 쓰면 안 되잖아. 어차피 한번 써보죠. 한번 시험 삼아. 그지, 안 되지. 아마 깨물어 부수기 효과는 없겠지만, 아마 저거를 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미지를 입고 나면 아마 쓸수 있는 기술일 거예요. 효과가 없겠죠? 한번 써보죠, 다시. 잠자기.
그렇지, 막 쓰면 안 되니까 일단 데미지를 입으면 잠을 자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 HP를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코를 곱니다. 효과가 없죠. 자고 있기 때문에 저 울음소리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뽑기를 쓰면 데미지를 먹입니다. 이게 무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먹으면 자면서 회복하고 상태 이상 회복하고 뭐 이런 거죠. 자, 다음. 똑같이 생기셨는데? 쌍둥이세요? 자, 나룸 퍼플을 내보내셨고요. 개네, 여기도. 가라, 땡땡스! 목화 보자. 문제! 어? 방금 전 트레이너의 이름 도경 아니었어? 도도 이런 이름 아니었는데? 도경이요. 어, 맞구나. 아니에요. 뭘 이런 걸 찾아봐. 아, 그럼 악타입을 데려오는 게 아닌데. 얜 쓰도 못하잖아. 바다풀, 니가 가. 재워. 어차피 고스트가 약점이어서 효과가 별로네. 벌레는 약점이 안 좋군요. 그럼 비행 타입으로. 환상 빔! 다 써야지. 혼란. 에스퍼 타입에게 에스퍼 그거여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제가 볼 때. 몇 명이나 싸워야 되나요? 소겸호를 내보냈다. 얘는 악타입이죠. 일단 스파크 축이기. 특수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아, 혼란을 준다. 고마워. 자, 레벨이 40이 되었습니다. 가디안? 오랜만에 바니바니
문제. 매일 아침 먹는 메뉴? 아침부터 카레는 셀것 같은데, 오믈렛! 나이스. 아침엔 오믈렛이지. 일단 화염볼. 아웃! 자, 바니바니도 레벨이 39가 되었고요. 빠다풀도 38 레벨업. 자, 오디션 합격인 것 같네요. 자, 치료할 포켓몬들을 치료하고 날백수는 재워도 상관없죠. 베스킨라빈스? 자, 단델 불합격. 정답 1번 문제. 포켓몬 승부의 재능은 내가 본 사람이 1등이야. 하지만 속을 알수 없는 남자군. 소니아 불합격. 정답 세 문제. 우수하긴 하지만 쉽게 포기한 듯하다. 자, 페어리 타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도 이쯤에서 간식을 하나 꺼내 먹어야 되겠네요. 마카롱. 내 소개를 하마. 체육관 가자 포플러다. 퀴즈에 대한 너의 리액션 잘 봤다. 마지막 시험은 바로 나다. 파트너 포켓몬 다루는 실력을 내게 보여주거라. 홀홀홀홀홀. 마담 포플러, 제가 조져드리지요. 시우 마카롱 안 먹어봤습니다. 자, 체육관 관장 포플러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오. 오늘 좀 놔뒀더니 크림이 따뜻해가지고. 맛있다 이거. 자, 날백두 소고기. 문제, 내 별명이 뭔지 아니? 끝 차인데 진짜. 마술이 낫겠지? 어? 맞네. 아, 힌트 준 거예요? 어, 고마워요. 아. 두턴 지나고 깨는데 깜빡했네. 잠자겠습니다, 다시. 야, 자. 회복. 때려봐, 이 새끼야.
좋아하는 색? 퍼플 아닐까? 보라색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보라색이 좋습니다. 코골기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깨겠죠. 그 다음에 깨니까 다음에는 헤비롤러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헤비붐버를 쓰면은 딱 맞겠죠. 자, 개천이도 레벨이 업. 그대로 가죠? 뭐 이러나 저러나. 얘가 재우려고 했어 이번에. 위협. 가면 불피. 데미지 개쪽금. 코골기. 근데 골드 버전에서도 이 잠만보의 이건 진짜 개짜증났어요. 나이요? 88세가 맞는데 입 발린 소리 좀 할까요? 16세처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 나이스. 코골기. 급소에 맞았다. 아직 한 번 더 자죠? 코골기 한 번 더 쓰고. 아! 아니네. 아이고야. 그 잘못됐다. 헤비본버를 쓰고 이제 교체를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나가. 빨리 레벨이 올라서 개천이가 빨리 하이드로 펌프를 배워야 되는데. 파괴광선이다. 하이언볼. 아이야. 한 번 더 화염볼 쓰겠습니다. 마휘핑. 마휘핑 그대로 싸우겠습니다. 자, 이 마휘핑은 거다이맥스가 가능한 마휘핑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서 다이맥스로 다이번을 바로 쓰겠습니다. 오, 다이번. 어우, 잘생겼구만. 예!
얼그레이 마시고 먹는 디저트랑 있는 마비핑이 나왔습니다. 다이버즈 케이크로 구워져라 이 녀석아. 그 저기 유바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생가치히로에 나오는 유바바 할머니 닮았어. 오 회복도 해. 자 마지막 다이번 자 날백수 레벨 38 문제를 다 맞췄네요. 어떻게 뭔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구나. 그냥 다 불합격시키는 거 아니야? 다음 관장을 또 찾으면 된다. 누굴까? 그랬을 수도 있어. 뭘 하든 근데 틀리면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레벨 45까지 포켓몬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기술머신 드레인키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뭔가 명언을 남기시고 사라지시네. 잠깐! 왜요 할머니? 그렇죠? 같이 가시죠? 너클시티까지 데려다 주시려나 보네. 왔다갔다 귀찮았는데 잘됐다.